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으로 일컬어졌습니다. 미국의 공사를 역임한 샌더스 해고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인 공경의 참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노인 부모를 천시한 폐역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애완 강아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가정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고 부모들이 130만 명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 홀로 사는 가정들이 혼자 노인으로 있는 분들이 4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을 존경하는 시대가 되었고 에헴 하고 어른이 기침을 하면 아이고 어른이 오셨구나 하고 다 고개 숙이고 존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골목길에도 에헴 하면 다 아이들도 고개 숙이고 이를 저를 하고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면서 골목에 만날 때마다 어르신에게 깍듯이 인사해요. 그 인사할 때 뭐라는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진지, 그 당시 자꾸 굽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기서 만나 또 여기서 또 인사하고 그래서 어른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어른을 공격한 게 아니고 아이를 공격한 시대가 거꾸로 돼가지고 아이들이 버릇없는 시대가 폐역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인 부모는 더 이상 어른을 취급하지 않고 이제 뒷방 골방 시대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눈칫밥 얻어먹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폐역한 시대라고 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겠을까? 네 가지 말씀드린데 첫째로 천륜.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은 천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났기 때문에 경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하죠. 하나님 맺으신 관계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 그럼 하나님 섬기듯이 여호와 경외나 부모 공경이나 같은 의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건 천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부모 없이 자식이 나올 수가 없죠. 아버지는 유전자를 주고 어머니는 뼈와 살을 주고 하나님은 생명을 줍니다. 신비스러운 기적으로 생명이 탄생되어요. 그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셋째로 부모가 돌보고 위해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큰 자식 없어요. 학교 보내주고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으로 큰 거예요. 일본에 이런 얘기가 내려옵니다. 어떤 어머니가 과부로서 아들 하나를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여자를 사귀게 되는데 그 여인이 병에 걸려갔는데 명의 진단에 의하면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 이 못된 부르지 새끼가 어머니의 간을 빼가지고 애인 살린다고 달려가.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혼령이 아들을 따라가면서 소리칩니다. 얘야 아들아 천천히 달려가라. 넘어지면 다친다. 이게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자식을 돌보는 분이 부모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답고 안답고 그건 둘째입니다. 부모라면 그냥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 2장 51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아들도 목수 부모를 목수 일하면서 돌보면서 순종하며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환의 말하면 예수님이 뭐 12살 때 말해도 조그마한 그 흙으로 새를 만드는데 새가 푸득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는 공경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동생 되셨지만은 요한에게 부탁을 장수할 것을 알고 어머니를 부탁. 그 고통과 마지막 모든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 갖고 폐역한 자식이 나중에 그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이 순종의 모형이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나이가 20세 전후로 보면 아버지는 120세 전후예요. 그러면 20세 청년인데 120 먹은 아버지가 노망해서 나를 묶어갖고 뭐 불로 태우고 제사 드린다고요? 말이 돼요? 얼마인지 아버지 밀어보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장자 때문에 드러나갖고 칼로 치라고. 이거 완전히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 협력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사 짓는 거.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꿉니다. 그런 하나님 햇빛 주고 바람 이슬 비를 주시어야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무리 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아이 낳는 겁니다. 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자식은 여호와이신 기업이요. 테르면 상급이라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었다. 그래서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공동작품 동역에서 자식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뜻은 바로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듯이 아버지일 때도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전도서에는 아이 뵌 자의 태에서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네가 알지 못한다. 코, 입, 눈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나를 만들었는데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생명을 줬는데 부모 없이 나란 인생이 있다는 게 없을 건데 그러니까 이후 이하를 분문하고 그것은 동등이 아니에요. 무조건 공경해야 돼.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과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거라는 거. 위치 원리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고려시대 조정에 박정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노모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고려장이 있었어요. 못된 악습인데 부모가 늙으면 깊은 산 중에 밥 숟구리 하나 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그럼 그거 먹다 죽는 거예요. 이런 악습이 있는데 이 고려장이 언제 없어진 줄 알았어요? 한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박정승이라는 사람은 효자였어요. 나라 법이 그렇고 사람이 다 그때 습관이다. 그래도 자기는 노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방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어머니를 계속 공양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얕보고 건들기 위해서 그래서 시비거리를 갖고 왔어요. 시비거리 뭐냐 말 똑같은 말 두 마리 갖고 왔고 누가 임이고 누가 새끼냐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게 누가 임이니 새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박정승이라는 분이 노마한테 그 얘기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된다 뭐요? 그 말 두 마리를 화로 굶겨라. 그리고 먹이를 줘봐라. 덥석 먼저 먹은 놈이 새끼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덥석 먼저 먹은 새끼 이거는 새끼라고. 이건
뻔히 알아. 새끼 이미 죽이들 사이는 알잖아요. 알아. 우리는 잘 몰라. 절대 어미가 새끼 사랑하지 먼저 안 먹는다. 새끼 놈은 엄마 생각하고 지가 먼저 퍼먹는다. 정확히 맞췄잖아요. 이야, 조선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있냐고. 오, 어떻게 그 박정승 노모가 왕의 왕이야. 사실 우리 어머니 고려장할 수 없어서 내가 뒷방에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갈수록 그러냐고 그러냐고.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려장 악서에 폐습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쁜 교훈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반드시 새끼를 어미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철이 들어서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 어른을 공경해야 돼. 어른을. 나이 많은 사람, 회사의 상사를 좀 공경하고. 그래서 교회도 어른, 나이 드신 분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씹는 대로 거둡니다. 예. 부모를 모시면서 부모에게 깍듯이 효도하면 내 새끼가 보고 반드시 효도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온 거 보면 그 새끼 반드시 부려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씹는 대로 향한 갚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저는 꼭 어버일 때마다 엄마가 생각 안 하는데 자주 했던 얘기인데 정말 거기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알았어요. 개척이 1, 2년 됐어요. 정말 어렵죠. 뭐 가건물에다가 비가 새고 그런 상황에서 매일 예,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산기도 다니고. 근데 한 번은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뭐 먹고 산대? 먹고 살라고 밤새 철회한 줄 안가 봐. 그럼 먹고 살라고 맨날. 근데 한 번 그래요. 시골에서 막 오셔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셔. 교회 안에 살면서 어머니가 그 어떻게 믿음 없는 양반이 한 번은 그래요. 너 먹고 살게 하려면 내가 담배 끊어야 되겠다니. 믿음 없는 딱 끊더라고. 이제 아 교회에서 내가 큰아들 먹고 살게 여기 담배 끊어지 믿음 없는 양반이 부모 마음은 그렇구나. 그걸 항상 느끼게 되어요. 그러면 이게 부모 공격은 어떤가? 약속의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다. 부모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잖아요. 모압에 사는데 남편 죽어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 그래서 나오미를 그 공양하려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삭 쪽으로 갔어요. 이삭 쪽으로. 그런데 어머니 안에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따라오지 말하기도 귀엽고 따라와가지고 그때 공양을 했어요. 뭐 있어서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보아스를 그 밭에 가서 보아스를 결혼하게 해가지고 보아스가 오벳을 이세를 다윗을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혈통을 천국 갔어요. 모압 사람 못 갔는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어머니 공경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어머니를 팝니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아로 자란 사람이 나는 부모 모시고 싶은데 부모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소를 찾아서 띵동 어마어마한 대구 같은 집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아니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그때 활짝 웃어. 아이고 빨리 들어오시오. 당신 같은 사람 기다렸어. 뭔 일입니까? 내가 자식이 없어. 그래 내 유산을 물려주고 양자를 삼으려는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양자 구한다면 서로 오겠지. 근데 지혜롭게 어머니 팝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 팔아먹으려고 하고 이 사람 어머니 진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그래서
그 착한 마음으로 어머니 살아왔어, 돈 주고.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네. 아이고, 오늘부터 당신이 내 자식이요, 자식이요. 실제 그랬대요. 얼마나 복을 받았잖아요, 복. 예.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의 복을 주십니다. 주셔요. 곽승희 목사님이 내는 내가 설교집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큰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 하신 분인데 큰 회사 사장이나 큰 교회 목사님 가보면 꼭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거든요. 노부모 교회 모시고 있어. 그렇게 그랬듯이 반드시 그런 가정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서로 싸우고 다툴 정도야 하는데 서로 안 모시려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눈치 보면서 아이고 모진 생명 얼른 죽어보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서운해요. 뭔가 조금만 섭섭해. 아이고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그래 얼마나 아프겠냐고. 돌아가시면서 순간까지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조심해. 돌아가실 때 귀는 더 밝답니다. 말씀 넘어가면서도 귀는 다 듣는데요. 그게 뭐 나쁜 말은 큰일 나요. 다 알아요. 근데 얼마나 아이고 가슴 아프게 하면서 돌아가시면 쓰겠냐고. 다 우리가 늦거든요. 저도 늦을 것이고. 천대 받으면 어쩌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 하나님 공경하라 하겠는데.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꾸고 뱃사람들이라 다짐하고 어머니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울어요. 아들아 나는 너와 같이 살고 싶다. 그 사람은 선장된 것이 꿈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도 말려서 너와 너하고 살고 싶다 울면서 그래서 어머니 말 들어주니라고 그 뱃사람 안 되고 집에 앉아서 다른 일에다 그 사람이 누가 됐냐면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됐어요. 아이 그 선장하면 이름 있겠습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하나에 벌써 마음판을 자기 생각을 꺾고 어머니 효도하고 있다가 대통령까지 되는 길이 하나 열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사무엘 만난 것이 뭔가 암나귀 찾으러 아버지 말 듣고 암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 만나게 됐고 다윗도 그가 피난 다니면서도 항상 부모 모시고 다녀요. 짐이죠. 그런데 꼭 부모 모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의 곰에 발끄지면 했나이다. 이 아버지 양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섬겼던 거예요. 이 조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까마귀도 이 새끼 까마귀는 어머니 그 까마귀 안에 유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거든요. 요즘 지금 핵가족이 돼가지고 이런 사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따로따로 살았을까? 한 가족이 살았을까? 한 가족이 살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만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하고서 논쟁했어요. 그 목사님 그래요. 명절 때나 생일 때 이 자식들 새끼들 많이 데리고 오면 좋아 반갑고 오면 좋아 근데 가면 더 좋아. 왜 그래요? 오랜 만나게 오면 재밌대. 근데 하루 이틀 그냥 온 방을 난장방을 지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대. 가면 더 좋대. 솔직한 말인가 나는 듣기 싫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어차피 그렇게 되지 따로따로 살아야지. 아니요 목사님 그게 잘못이에요. 나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한 가족이었어요. 물론 지금 시대가 아파트 문화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힘들어. 그냥 앞뒤라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마당도 높고 따로따로 사랑채도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핵가족이 됐는데 시대가 아무 근다 하더라도 나는 쓸쓸할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자, 아니 손자가 더 이쁘거든요. 손자 끼안고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런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평상시 조용히 살다가 아이들 온 게 시끄럽지. 그렇죠. 근데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바로 항상 같이 살면 없으면 적적해야 되는데 어쩌다 만나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에서 따로 떨어진다. 얼마나 쓸쓸할까? 여러분 공경한다면서 멀리 떨어지면 공경이 옆에 있어야 공경하든지 말든지. 또 어떤 이런 말하면 아유 목사님 시대를 모르시구나. 우리 다 부부 직장생활 하거든요. 노부모가 그 방에 혼자 있으면 적적하지. 노인 요양원 가면 노인들끼리 친구가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도 오고 다시 말하면 귀하게 여기냐 안 끼냐 뭐 가치 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가질 수는 없어요. 생활 자체가 삶이 그러니까. 그래도 아 부모가 가까운 그 노인이가 노을 넣고 저녁에 또 들어오고 아 그러면서 교제를 갖고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나눠져야지 쓸쓸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냐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환경과 형편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신 자세는 원칙이 뭘까? 성경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외롭게 쓸쓸하게 살고 싶겠냐고. 여러분 내가 성공한 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말할 데가 없는데 얘기할 데가 없는데 믿음 생활 얘기했는데 내가 이랬다 이랬고 이랬다 이랬다 나이 많으면 말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식이 많아요. 이제 보는 눈이 있어. 할 얘기가 많죠. 할 얘기 할 때가 있어야지. 따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쓸쓸하겠냐고. 성경을 볼까요? 디모데서 5장 살펴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여기서 손자에게 나오잖아요. 손자도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만 것이다. 그 부모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주의 종은 영적 부모라는 것을 성경의 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해갖고 실수를 했어요. 더웠던가 옷을 벌렁 벗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셈 함 야웨 둘째 함이 아버지 그 옷을 보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나발나발 말하고 다녀요. 흉본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옷 벗고 누웠다고 그러게. 셈하고 야벳이 옷을 뒷걸음질 쳐갖고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때 노아가 잠이 깨가지고 셈이 하나님 찬송말제다. 우리 아시아가 셈이고 셈계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야벳 창대케 하사 백인들이 야벳 창대 물질이 복도 많이 받았고 가나안은 이 함의 큰아들 가나안 저주를 저주받아 종의 종이 되곤 하더라. 그게 아프리카 흑인들이에요. 근데 실수는 노아가 있지만 그 부모 말에 의해서 그대로 됐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죄의 종은 영적 부모라고 했거든요. 응? 디모데야 내 아들아 많이 나오잖아요. 영적 부모. 왜 부모가 영적 부모냐면 육신의 부모는 떡을 줬고 영적 부모는 말씀 생명 같이 생명을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 근데 그랬을 때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 많이 오고 아이들한테 머리 쏠아놓고 기도 오셔요. 안수회냐 안 해. 그런 말 할 거 없어. 복은 필요 줘야 돼. 질서상 목사가 아닌데 머리 쏠지 마라.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 복 빌어주는데 누가 뭐라 하겨. 복을 빌어줘야. 저도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앞으로 자꾸 나오라고 임재의 어둠에 쫓이고 나는 복을 분명히 준다고 믿어요. 사모하시고.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고 생각한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는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최고 효도예요. 영혼. 만약에 지옥의 불 속에 있으면 뭘로 어떻게 해먹을 수 없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어머니 영혼을 그래도 어떻게 겨우 구원시켰어요. 나중에 그냥 치매기가 있는데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치매기가 있는다가 엉뚱한 얘기한다가 또 마지막 대소변을 못 가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게 상당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누나들도 그래요. 안 돼. 사모가 어디 감당하냐. 그냥 노인병원으로 빨리 갔다.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 가까우니까 뭐 그만 사셨다고 막 그래. 절대 안 된다고. 마지막 그 영혼을 어찌려고. 내가 나 괜찮아. 내가 우리 어머니 모셔. 내가 오줌통 다 받을 수 있어. 진짜 그랬어요. 그냥 우리 사모가 절대 당신은 오면 안 돼. 그래갖고 하루째 7번을 그냥 대접을 받으네. 몇 번을 그렇게 며칠 하여튼 한 15일, 20일 좀 그런 것 같아. 그 영혼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 회개하고 또 천국에 가는 하얀 옷을 입은 것도 보여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그래도 또 영접도 하고 구원시키고.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 영혼을 꼭 책임져야 돼. 결코 절대 모시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얼굴이 빛이 나고 아, 확실히 천국 갖고 난 건 내가 이래지게 느꼈어요. 또 그것을 보신 분들 있고. 여러분 부모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시골에 가서 또 찾아가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금식에 불어. 금식. 엄마 안 믿으면 나 금식 나 굶을 거예요. 한 3일만 하면 다 먹을 거예요. 영혼 구원해야지. 최고죠. 부모를 공경한 게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볼 때 기쁨을 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